오늘은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되고?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이상한 말이야, 그렇죠? 천국은 어떻게 갈수 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들어갈 수 있대요. 또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탈취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때까지는 천국을 침노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때부터는, 그렇죠? 여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언제까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 오늘까지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오늘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까지는 천국을 어떻게 탈취할 수 있다. 폭력을 사용하여 뭐요? 뺏을 수 있다. 천국은 그러므로 천국은 뭐요?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뭐요? 빼앗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렇게 할까? 근데,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된 때는 언제부터라고? 세례 요한 때부터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 전에는 천국은 침노할 수가, 너희들이 침노할 수가 없었다. 너희들이 폭력으로 탈취할 수가 없었다. 그 무슨 말이 그래요? 천국을 침노하다니, 천국은 누구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간들이 침노해서 뺏을 수 있을까? 폭력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공동 번역은 뭐라 그랬나 한번 봅시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였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자,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번역이 좀 이상하지만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대 번역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 때까지이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는 하늘나라는 공격받아 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해야 돼. 이건 엉터리야. 이건 진짜 엉터리. 자,
하여튼 우리가 여기 개역 한글에 머무르 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는 우리들의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진 사고 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하늘나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침노를 당한대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를 뺏긴대. 사람이 폭력을 써서 들어오면. 아마 하나님이 조폭한테는 약하신 모양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아, 그래서 나같이 아직도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구나. 나는 아직도 의로워 안 의로워? 안 의로워. 내가 아직도 경건해 안 해? 경건 안 해. 그러므로 나같이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뭐요? 없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배워보니까 나같이 경건하지 않고 의롭지 아니한 자도 하늘나라를 밀고 들어갈 수 있게 됐네. 그러면 내가 내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볼 때 나는 하늘나라에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이 모양 이 꼴로는 내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근처도 갈 수도 없었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와 내가 하늘나라 근처도 못 갈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밀고 들어가면 내가 천국을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 있다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한번 조금 설명해봐. 자, 좋아요. 맞아요. 지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얘기가 돼요. 근데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쓰긴 썼는데 무슨 말인지. 믿기만.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경건치 못해도 아직도. 내가 아직도 의롭지 뭐요?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 같은 놈도 이제는 뭐예요? 천국에 믿음으로 이렇게 이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쫓아내지를 뭐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됐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박수 크게 쳐요. 이럴 때는 지는 거예요. 이래 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말이 그게 옳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 세례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침례는 어떻게 해요? 침례가 이제 세례라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는 침례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사람에게 뭐예요?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물을 뿌려주는 것은 무슨 상징이에요? 그것은 이 물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맑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인은 죄로 더러워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뿌려주면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그런대로 성경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이 침례는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물에 어떻게 해요? 팍 잠겨요. 그래서 물 속으로 내 몸이 완전히 잠깁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건 무엇을 뜻하냐고 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그래서 나는 죽는다 이 말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로 다시 뭐예요?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왜 받았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는 데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나를 침례를 달라. 그렇게 침례 요한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발 끝매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게? 이렇게 해야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의를 이루는데 자기가 침례를 받아요. 의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가 무슨 말이에요? 의.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의인데 이 의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의. 의.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옳음입니다. 옳음. 바르다, 옳다, 옳다, 옳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옳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서 뭐가 옳게 돼요? 자, 왜 첫째,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아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침례 요한한테 와서 자기를 침례를 달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죄가 없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죄 속에서 나는 죽는다.
라는 것이 침례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다시 뭐요? 생명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침례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욕이랄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는 예수님도 뭐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 침례 받은 줄 다 아는 사람들인데. 침례를 받아야 되고, 죄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는 죄가 없으면 침례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이 뜻이에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예수님도 침례받고 죄가 있기 때문에 침례받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참 껄끄럽죠. 그렇죠. 인간의 몸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왔든 안 왔든 죄가 있냐 없냐 이 말이요. 인간의 몸으로 와도 죄가 없으면 침례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둥그려지는 벌써. 그렇죠. 그거 아주 못할 말입니다. 근데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왜 죄가 있느냐. 자,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가집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5장. 이상구 박사님,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을까? 그래서 뭐 하면 척척 다 나와,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저보고 박사님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딱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서 그래. 중요한 거 다 왜 안 해요? 중요한 거는 기억하죠. 여러분이 이런 걸 기억을 못하고 왜지를 못. 지금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줘도 내일 되면 아물아물하거든요. 왜 그래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가 중요한 만큼 중요하지가 뭐예요? 안아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중요한 건 기억합니다. 진짜로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그건 바보라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 여러분이 못 한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육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육체. 육체라는 말은 뭐 그냥 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성경적으로는 변질된 몸이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이 몸도 변질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없어. 이 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다는 말은 이 변질된 몸 속에 계셨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는 삭스 그래요. 삭스. 그리고 영어로 하면 이것을 카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우리의 몸과 같은 몸에 계실 때,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몸이니까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그냥 멸망해버 죽어버려요. 다시 못 살아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도 죽게 돼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리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기도를 듣고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도 구원이 뭐예요? 필요한 죄를 가지신 분이었다 이 말.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죄는 무슨 죄요? 무슨 죄요? 우리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 다 뭐요? 전가했어요. 그거를 안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이 책임지면 여러분은 죽어버리고 다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지고 가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뭐요? 없는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죄를 예수님께 다 뭐요? 떠안겼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놀랄만한 얘기예요.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어떻게 다 뒤집어 쓰시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안 살아나면 우리도 뭐예요? 죽어서 다시 못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피로 자기가 떠나신 이 세상 죄를 어떻게 그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로 다 정결케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죄가 없어지면 다시 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이 필요하신 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인간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광과 손을 올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뭐요 부활하셔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도 뭐예요?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결국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해? 진짜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에 그분이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로 죄의 값을 뭐요? 다 갚았으니까 예수님도 이제 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했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같이 뭐요? 부활했다는 말은 무엇을 증명하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인간들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갈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려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 죄의 값을 다 뭐요?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조사하는 그런 심판의 과정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조사를 다 끝나고, 그 조사의 시작은 1844년부터인데, 그것이 끝나면, 재림 직전에 그 조사가 끝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이 이상구는 부활할 만큼, 어떻게, 다 해결했고, 품성에 하나도 점이 없고 흠이 없게 되었다. 그러면 얘는 부활시키자. 그렇게 돼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인간들도 많은 인간들도 뭐예요? 부활해서 같이 하늘나라에 갔다. 면 그런 조사 과정이 존재하지 뭐예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걸 증명하는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죄의 값이 뭐예요? 완전히 청산, 죄는 청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그 부활하신 사람들은 예외래요, 예외.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곤란한 얘기예요. 자, 하여튼 막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이 얘기를 제가 깨달으면서 문득 그 어떤 참 정말 그 위대한 그 천주교 신부님이 생각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하와이에 그 아마 한 100년, 200년 전에 문둥병이 막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들을 전부 몰로카이 섬으로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자살하고 막 이런 막 아무도 돌보지 않고 막 아주 그 이제 그 네덜란드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그 섬으로 그 수녀들하고 몇몇 봉사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도 전해야 돼? 복음이라도 전해야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문둥병 걸려서 이제 끝났지만 그래도 여기서 죽어도 하늘나라는 뭐예요? 보장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힘내라. 그리고 농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뭐예요? 열심히 착실하게 선하게 살자. 막 쫓겨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막 악에 바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막 악마같이 변해가지고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게? 그 문둥병 환자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신부님이 건강한 몸으로 상륙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막 미워하니까 나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건강한 몸으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 저를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 몰로카에서 완전히 평화로운 섬으로 만들었어. 예. 그 문둥병 환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들도 하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농사 짓고 행복하게 살다가 갔어요. 그래서 그 신부는 결국은 네덜란드로 안 돌아가고 그 몰로카에서 죽었어요. 네? 아, 데미안 신부. 맞아, 데미안 신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데미안 신부님과 같은 역할을 이 땅에서 거기는 몰로카이 섬의 섬이지만 이 온 세상 죄라는 문둥병 환자. 우리는 죄병 환자야. 우리는 사망병 환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스스로도 그 죄병에 걸렸어. 왜? 우리의 죄를 뒤집어썼으니까. 그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만약 예수님이 신성이야. 나는 인간하고 달라. 십자가 달리라고 달리지. 달려봐야 뭐요? 죽어도 살아날 테니까. 이러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거쳐가야 될 그런 죽음을 죽어주신 것이 뭐예요? 아니죠. 아니고 뭐에 불과해? 쇼야, 쇼. 하나님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다 그런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 뭐예요? 하셨다를 믿으면 이제 그러면 나 같은 놈도 천국에 그 예수님의 그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면 천국에 밀고 들어가도 하나님이 밀어내지를 뭐요? 쫓아내지를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뭐요? 나가자 하고 갔다.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번역이 체휼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뭐예요? 예수님 시험 받았습니다. 사단에게 정식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하는 것 시험이요?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누구를 시험할 때 뭐를 알아야 시험을 합니까? 그 상대가 시험에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사단이 시험하지. 내가 이 사람은 시험해봐야 뭐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시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다 오셨을 때, 광야에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사단이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신 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 시험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진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죄는 그분이 지은 죄는 아니고 누구의 죄? 우리의 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우리가 받는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뭐 승리하신 거예요. 항복하지 않고 그렇죠? 승리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셔.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보좌요. 예수님 그 은혜 보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은혜 보좌에 앉아 계셔. 은혜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쓰러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져서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더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곧 은혜로.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하늘 보좌에서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가 뭐 있는지 없는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품성이 지금 막 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걸 조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은혜 보좌에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나오기를 기다려. 어떤 죄인들이? 어떤 인간들이? 와, 지금 사단이 나를 막 시험하는데 막 나는 넘어질 것 같아. 또 넘어졌어.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세 번씩이나 넘어져도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늘에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열려 있는 곳이야.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은 그거는 본래 모형대로 하면 지성소입니다. 하늘에 지성소가 있다면 열려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 속에는 그 열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는 무엇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는 무슨 말이에요? 간때미가 부어서 가자 이 말이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진노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형편없다. 지금 막 사단이 시험하면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 아니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넘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때미가 부은 이 간으로 하늘 보좌 앞으로 뭐예요? 나가자는 거야. 그래도 이분은 나를 절대로 내어쫓지 않고 받아들여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다시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까지는 이 구약시대 율법주의 사상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다 조사해보고 나를 구원하지. 그게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해보고 할 것이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거든. 그래서 아니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구약에서 배운 그 잘못된 유대교의 사상은 그건 틀렸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뭐예요?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천국에 침노해 들어가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너의 부족함 때문에 쫓아내지를 뭐예요? 않고 받아들이신다는 믿음으로 천국은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갈 수 있고 빼앗을 수도 뭐예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은우하고 아빠하고. 은우가 탁, 은우를 보니까, 은우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잘 아는 것 같아. 그치? 응, 뭐지? 아빠는 은우가 무슨 짓을 해도 쫓아낼 아빠요, 아니요? 아니지, 그래. 아이고, 믿음이 대단한데. 아니야. 무슨 짓을 하나 안 쫓아내는데. 저런 은우가 아빠를 믿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실 분이 뭐요? 아니다 이거야.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시게 한 분이니까 나를 쫓아낼 리가 뭐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런데 아빠가 어느 아빠가 미국에 연주 여행을 갔다가 그 카네기 홀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카네기 홀에서 아주 이제 아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인천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은우 주려고 은우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은우 가장 갖고 싶어. 은우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무슨 뭐 있잖아 있을 거 아니야. 어? 뭐? 게임기 좋아 게임기 좋아 게임기. 응.
어느 회사 게임기? 엑스박스. 좋았어. 그 이제 그동안 아는 아빠가 돈을 잘 못 벌어서 그 못 사주고 있었다가 드디어 미국 가서 뭐요? 와,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엑스박스 최고 품질의 엑스박스를 탁 샀어. 그래서 이제 어느 아빠가 엑스박스 사갔다. 응? 그래서 인천공항에 다 왔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집으로 이제 온 거야. 아빠가 엑스박스 등 큰 가방 있잖아, 여행 가방. 근데 이제 은우가 아빠 엑스박스 어디 있어? 그 아빠가 이제 은우 놀린다고. 아, 그거 미국에서 이자 보고 안 갖고 왔네. 그래서 시침이 딱 되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근데 은우는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아. 자기를 뭐요? 놀리려고. 가져와 놓고는 왜 안 가져왔다고 그래? 가져왔잖아! 그 은우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없는 애들은, 아빠 안 가져왔대! 그건 믿음 없을 때 그래. 왜 그걸 잊어버리고 왔어? 나 아빠 미워. 뭐, 이래 버린다고. 근데 은우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와놓고, 아빠가 내 거를, 내 엑스박스를 잊어버릴 리가 뭐요? 없어. 농담하지 마라, 이게야. 그게 뭐요? 밀어붙이는 거야. 뭐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자. 자, 그게 바로 뭐요? 밀어붙인다. 침노한다. 폭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빠 뭐라 그랬냐면, 갖고 오긴 왔어. 근데, 아빠하고 레슬링을 해. 해봐. 그래서, 은우, 네가 이 아빠를 이기면 가방에서 꺼내준다. 다 그랬어. 그러니까 은우 덩치 가지고 아빠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은우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서? 나 아빠 못 이긴단 말이야. 아저씨. 이게 이제 믿음 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은우가 뭐랄까? 은우는 믿음이 있어. 뭐라 그럴까? 자, 아빠. 부터 그럼. 은우는 뭘 믿고 그래?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아빠도 엑스박스를 나한테 꺼내주고 싶은데, 지금 괜히 뭐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는 아빠의 마음을 잘 알아. 엑스박스는 저기 있고, 그거는 끝내 뭐요? 내 거야! 저거는 아직 내 손에 지금 들진 못했지만은, 내 엑스박스가 저 가방 속에 뭐요? 들어있는 건데, 그러면 아빠가 지금 레슬링을 씨름을 하자는데 자기가 짐은 못 받는다 이거야. 못 받는데 은우는 아빠도 저거 엑스박스를 꺼내서 지금 나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어. 그럼 은우가 어떻게 하겠어? 아빠 좋아 붙어.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 없어. 근데 왜 붙어? 아빠가 엑스박스를 꺼내서 주고 싶어서 나한테 저 줄 거야. 를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맞지? 내 말 맞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저런 식으로 은우가 아빠를 그렇게 믿듯이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라. 그래서
폭력을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걸 무슨 뭐 글자 그대로 뭐요 몽둥이 들고 와서 다 집 다 부수면은 난 도망갈게 이런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한테 나오라는 말을 침노해라. 내가 뺏겨주지. 그래서 빼앗느니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드디어 져주고 가방 안에 든 엑스박스를 은우한테 뺏겨줬다고.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 그래서 침노하라는 말은 아주 정말 아름다운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나의 잘못을 세세히 조사하고 있고 어쩌고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을 재림 때가 가서 이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찢어진 하나님의 그 휘장. 그렇죠, 휘장. 그래서 휘장이 이제 완전히 열려 있는 거야. 무엇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은혜 보좌. 그 앞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뭐예요?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무상으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그 시험을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쳐들어가라 이거야. 쳐들어가라. 쳐들어가라. 이런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쁨을 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앞으로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새로운 각오를 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조건적, 네가 이 정도 자격이 생기면 그때 고려해보겠다.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사회에서 하는 얘기야. 이 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유대교의 사고방식. 유대교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은 이거는 얼토당토 뭐요? 우리의 생각과는 하늘과 무슨 차이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하늘 땅 차이로 다른 생각이다. 그러니까 부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심판을 생각하지를 뭐야 말아.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못 받아요? 안 믿는 거야. 그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조건적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한 달란트씩 다 줬는데 그리고 장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종은 뭐예요? 한 달란트로 열 달란트를 만들었다. 또 한 종은 뭐예요? 다섯 달란트를 만들었다. 또 나머지 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 파고 묻어놨어.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무슨 일? 그거를 조건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너는 한 달란트 줬더니 뭐요? 열 달란트 공을 이렇게 많이 세웠구나. 와 그러면 너는 뭐요?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열 골을 상으로 줄게. 와 너는 다섯 배나 늘렸네. 차 충성된 종아. 그럼 너는 다섯 골을 상으로 줄게. 나머지 뭐요? 너는 한 달란트도 이 뭐야 이거? 너는 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복음입니까? 그 무슨 얘기일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달란트를 주놓고 네가 최선을 다하여 장사를 해봐라. 그래서 열 달란트를 열 배를 만들고 다섯 배를 만든 종은 왜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장사를 한 거야. 설령 이 본전 한 달란트를 다 뭐요?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인님은 나를 그래 최선을 다해서 당근을 내가 잘했지. 요즘 경제가 나빠서 결국 손해가 봤구나 하고 어떻게 그 주인이 주인의 사랑을 변치 뭐요? 않는 주인인데 세 번째 종은 뭐라고 생각한 거요? 본전 날렸다가는 모가지도 날라가. 그러니까 이 본전이라도 뭐예요? 갖다가 나중에 드리면 손해는 안 봤구나. 너는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칭찬이야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칭찬이 없어. 그 뭐예요? 그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종이 주인에게 너는 왜 이랬냐 하니까 나는 당신이 엄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엄한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본전 날릴 것 같아서 장사 안 하고 다 땅에 묻어놨다가 오셨으니 이제 당신이 준 대로 드리니 손에 하나도 안 끼쳤으니 나를 착하게 봐달라. 뭐 없는 얘기요? 믿음 없는 얘기야. 믿음이 바로,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우가, 은우하고 아빠하고 참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은우가 아빠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두드려 팹니다. 아빠가 무섭습니다.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 없어. 그래서 엑스박스 사왔다 그래도 뭐예요? 진짜 사왔을까? 맨날 나 야단치고 때리고 날 하나도 사랑하지도 않는데 엑스박스 사왔다는 말 믿을 수 있어 없어? 못 믿어. 그래서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착하냐를 다 조사해보고 결판을 결정을 최종 결정을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모르면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뭐요? 해서 그 심사를 어떻게 파스를 패스해야지. 합격자. 그럼 내가 합격하면 나는 당당해 아니에요. 자, 구원 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켰잖아. 이제 그런 하늘나라 가면 어떤 곳일까? 다 뭐야 합격자들. 너 합격했네.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잘릴 것 같았는데 어떤 놈들만 모였을까? 지 잘난 놈들만 모였어. 그러나 진짜 천국은 내가 이렇게도 못난 놈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어디로 갈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어디로 갈까? 예? 네? 아직도 잊어버렸어 벌써. 에베소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라고? 거룩하지 않고 죄가 많고 흠과 점이 너무 많아서 아무에도 지금 쓸모가 없어진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점과 흠을 없애기 위하여 없애시려고 구원하셨다. 다시 여러분, 그건 언제 결정하신 일이다? 창세 전에 결정하신 일이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어지면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구원해가지고 뭐요?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구원을 뭐요? 하셨으니. 예, 구원의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인간은, 흠이 없어져야 구원한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르치던 유대교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 우리가 이렇게 흠이 많은 거룩하지 않는 죄인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뭐예요? 큰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일단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께 됐으니까 우리를 흠이 없이 하고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는 거룩해지고 싶고 나는 흠이 없어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언제든지 내 너 흠 없게 해줄게 그러면 예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흠이 없어지게 되게 되어 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순종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